나들이. 안녕하세요. 우리만 아들이 김민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원입니다. 주원 씨, 네. 우리가 아나운서지만 정말 헷갈리는 우리말이 정말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알쏭달쏭한 사자성어를 한번 알아볼까요? 좋아요. 각종 훈련이나 정치인의 행보를 두고 일사분란한 움직임, 일사분란한 모습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어떤 게 옳은 표현일까요? 글쎄요. 흔히 틀리는 사자성어 중 하나인데요. 자주 쓰는 한자어, 분란이라는 단어 때문에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오라기의 실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질서나 체계가 잘 잡힘을 나타내는 올바른 사자성어는 일사분란입니다. 특히 안전 문제에 일사분란한 태도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 일사분란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 아들이.